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오늘 우리 12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동료 의원들을 믿고 상임위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요, 위원장님께서 저와는 다른 정당이신데요. 행정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뜨거운 토론, 진지한 토론은 늘 있는 일이지만 단 한 번도 갈등이나 힘에 의한 논리,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존중하고 있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회주의자로서의 자세를 모든 동료 의원분들께서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5분의 발언 시간을 통해서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적시하셨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모두 112명의 시의원들은 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삶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책임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요. 의견 조정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 짓는 건 곤란하죠. 심지어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부칙 2조와 3조는 위법의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만큼 저희도 다 변호사 자문도 거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소중히 드렸던 의견이거든요. TBS 미디어 재단은 교토방송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종합방송 편성권을 허가받은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존재함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 오세훈 TV라고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기에 저 빨간색 안으로 들어있는 쇼츠라고 하는 59초짜리 짧은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죠. 특정 프로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상업 광고는 우리 알바 아니고요. 나가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드십시오. 원하시던 거 아닙니까? 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가 아까 인정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일부는 열광을 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적이지 않아야지요. 아까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공영방송이 누가 보아도 정파적인데 적당히 정파적인 것도 아니라 몹시 정파적이고 편향적인데 그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파적이고요 편향적이고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집중할 수 있죠. 그러나 재편집, 재가공,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왜곡은 곤란하겠지요. 입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과 집행행정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겠지요. 얼마든지 주장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식 채널에서 저렇게 임의로 재가공해서 잘라붙여서 만든 콘텐츠가 버젓이 배포되고 있다면 그런 식의 재가공, 재편집의 콘텐츠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아마도 지옥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팀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누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공식적인 사과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는 시장님의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편성표, 저 EFM, TV들은 저렇게 많은 프로들이 존재하고 있고 문제됐던 프로그램들은 몇 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